2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의원 4명과 그들의 부인을 관저로 초청해서 부부 동반 만찬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차기 당권 교통 정리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 어떤 다툼을 갈등설을 좀 봉합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는 평가들이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부부 동반 회동 뒤늦게 알려졌고 권과 장의 갈등성을 봉합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였다. 그리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이러저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2월 말 혹은 3월 초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당권에 대한 건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긴 한 것 같습니다. 글쎄 현재 움직임은 그런데 네. 사실은 저 중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권에 생각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못 확대 해석되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뭔가 낙점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당권과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김기현, 뭐 나경원 전 의원 뭐 네.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네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워낙 여러 명이 거론이 돼 있는데 이제 저런 식의 그 대통령이 워낙 그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야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당내에서 이게 분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윤핵관을 지도부보다 먼저 불렀다. 그러면 이제 윤핵관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거를 보여준 장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교통정리가 과연 될까? 교통정리를 시도하다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서는 모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핵관 4명을 불러서 식사를 하고 당권 교통 정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최병묵 위원의 말씀처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반대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당권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들은 들립니다. 좀 자제를 시켰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뭐 당권에 대해서 누구다 누구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실 지금 저 나온 신문에도 아까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 대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사이가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언론 기사들은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뭔가 전대를 앞두고 또 중요하게 국정을 새롭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 내년을 앞두고 네. 당내에서 이런 불화설이 자꾸 번지게 되면 국정 운영이나 당정 관계에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대선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한 공신들 또 당을 주축으로 이끌어가야 될 중진들의 화합을 좀 대신 도모해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 내부의 상황이 그동안 워낙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 전 당대표와 관련된 징계 등등의 여러 가지 소요 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당 내부가 좀 완벽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당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작은 갈등의 씨앗이라도 좀 봉합하고자 하는 관저 정치, 관저 리더십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고 뭐 전대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당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전히 윤핵관은 건재하다. 윤핵관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표명된 것 같아요. 네. 공식적인 지도부보다 먼저 앞서서 윤핵관 4인방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윤핵관 중심으로 다음번 전당대회로 치를 겁니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을 언론에 흘린 것, 이것은 사실상 공식화하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말 3초, 내년 2말 3초 할 겁니다. 왜냐하면 3월 초만 되면은 비대위는 6개월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연장하지 않는 한 대표를 뽑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당원 투표가 지금 70%, 일반 국민의 투표가 여론조사가 30%인데 이 비율을 좀 바꾸자.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좀 낮추자 비중을. 왜냐? 혹시라도 모르는 이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당권에 도전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어제 허은하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랑 허은하 의원을 사이에 두고 일단 악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당을 걱정하는 총선 승리 전략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총선 승리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 졌기 때문에 네 번째는 돼야 한다 이런 거 보니까 총선의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고 자기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그 보이는데, 글쎄 뭐 그런 고민을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처지인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 무고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총선 승리 얘기는 그냥 최근에 이제 본인이 좀 잠잠했잖아요. 그 의부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한 그냥 그 어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민영 의원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 무고 혐의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그 완벽하게 클리어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 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과연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 뭐 저는 그게 좀 의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미울 겁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이전 대표가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그 와중에 계실 것 같아서 어제 마침 출판 기념회 모습을 드러내서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렸습니다.